코로나19가 지구촌 경제를 흔드는 상황에 도내 자동차 산업마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가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고 군산의 타타대우 역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조합원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0만 대 생산 공장이지만 해마다 가동률이 줄어 올해는 4만 대 수준에 그칠 전망. 구조 조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신차종인 픽업트럭 유치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9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전략차종 픽업트럭을 전주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진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픽업트럭의 경우 미주 현지 생산용이라며 선을 그었고 전주는 수소트럭, 수소버스 등을 특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몇백조 원 쏟아부어갖고 건설 경기 살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식의 뭔가 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는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군산의 타타대우 상용차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해마다 생산량이 줄어 3, 4년 전보다 40%나 생산 물량이 감소해 위기감이 역력합니다. 물량 배정, 그다음에 생산량 확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사에 요청을 하고 있고 고용안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우리 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후 외환에 휘청이는 전북의 자동차 산업. 총선을 계기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